네트가 생기면서 이제 황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잎이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얘를 많이 쳐요. 거기 질소 함량도 좀 높기 때문에. 일반 멜론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혈관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서는 병원 의사의 처방전까지 나가는 멜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혈관 환자분 몇 분 계셔가지고 이제 자주 이제 드시러 오시는데 우리가 보통 혈관이 어느 정도 안 좋으면은 좀 딱딱하답니다. 근데 이게 칸탈로 멜론을 먹게 되면 완전히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혈관에는 너무 좋은 과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열과가 수확 며칠 앞두고 이제 밑 하단부가 배꼽 부분에 이제 꽃 눈 있는 쪽이 이제 많이 갈라져가지고 커진 다 이제 폐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트가 생기면서 이제 황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잎이요. 네트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과일의 상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의 상처인데, 네트가 이제 생길 쯤에 보면은 과일에 막 쉽게 말하면 금이 막 갑니다. 그 금을 수분 조절 잘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금을 이제 더 크게 내느냐 적게 내느냐 거기 아물면서 이제 네트가 발생을 하죠. 상처가 아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네트가. 예. 항암상 일어나는데, 그거 항암상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제 방지를 좀 해주죠. 이렇게 예민하면 저장성은 안 좋지 않나요? 예, 이게 멜론 종류가 전부 다 이제 후속 과일이라고 그러죠.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숙성을 해가지고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숙성이 많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숙성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맛이라든지 향이 훨씬 나서. 민감한 칸탈로프 멜론 재배는 어떻게 하나요? 밑에 이제 논장마를 다 할 때마다 다 다시 합니다. 거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밑거름 들어가는 걸 처음 하듯이, 봄에 우리가 이제 논장만 하듯이 똑같이 이제 삼작기 똑같이 하죠. 이게 이제 질소 이게 필요량이 조금 많은 과일이거든요. 참외보다는 참외는 조금 적게 들어가도 되는데, 요거는 초기에 초실을 좀 높여가지고 과일의 좀 크기라든지 이걸 이제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너무 커도 상품이 안 나오고 너무 적어도 안 나오니까. 수분 조절도 수분 조절이고, 이제 재배할 때 중간중간 들어가는 이제 비료가 있습니다. 뭐 황종류라든지 칼슘도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일반 재배보다는 이제 이게 이제 질소 이게 필요량이 조금 많은 과일이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수분 조절이라든지 당도를 낼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있습니다. 이제 뭐 미생물도 많이 들어가고요. 강조하신 영양은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신가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나르겐을 많이 쳐요. 거기 질소 함량도 좀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항암 현상을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예, 나르겐은 지금 연면시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밑으로도 이제 간수로도 넣긴 넣지만은 20단말 기준 해가지고 이제 500g 정도 넣어가지고 희석해가지고 이제 살포를 해주죠. 예. 아, 네, 맞습니다. 나르겐이 질소 중심의 영양제이기 때문에 예, 이거 칸탈로프 멜론 재배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칸탈로프 멜론 재배, 장점이 있을까요? 지주 재배를 해가지고 위에, 하우스 위에다 천장에다 줄을 묶어가지고 달아가지고 사용하는데, 참외처럼 이렇게 허리 굽혀가지고 안 하고 서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줄로 타고 올라가 넘을 신분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 하기 때문에 뭐 다리라든지 허리 아프신 분들은 농사 짓기가 좀 편하고요. 관리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땅에 포복이 안 돼 있고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약 방지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모니터에 띄워져 있는 건 스마트팜인가요? 시설을 내가 수동으로 제어도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다 이제 손 안 댈 수 있게끔 모든 게 온도라든지 이런 거 다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끔 지가 듣고 비끼고 뭐 천장 닫고까지 다 자동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니터로만 하기만 하는 거지 내가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
노동력이 예. 되게 비용이 많이 나가서 힘들어하시는 농가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학 대표님을 한 번 더 뵈서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유맨의 안경태였고 이상학이었습니다. 대유맨!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